오늘은 여성들이 자정작용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보여드릴까 합니다. 한국 여자들은 스스로를 여자는 아무리 논란 중인 사람이 있어도 너무 심하게 욕하지 말아 보기 안 좋다 자정작용하는데 한남들은 좆도 그런 거 없다라면서 여자는 자정작용이 잘 되는 우월한 성별이라 말하고 남자들은 지들끼리 자정작용을 안 한다. 누가 여혐 개어 소리 써놔도 그 어떤 남자도 대대수로 반박을 하지 않는다. 한남은 자정작용이 안 된다. 여시에서 몸캠을 공유했다는 거 말이 안 된다. 그런 게 있어도 여시에서는 자정작용했을 거다. 라는 식으로 우리 여성시대 회원님들께서는 남자들과 다르게 여자들은 무슨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자정작용한다 주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께 여자들이 얼마나 자정작용을 잘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죠. 저는 주기적으로 여성시대에서 남성의 신상을 공유하는 행동에 대해서 공론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소개팅 어플에 자신의 사진을 올린 남성을 향해서 여성인권운동가는 새끈빠끈미끈하다라는 성희롱과 사진을 공유하고 성적 대상화 당하고 싶어서 아주 몸부림친다라는 성희롱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름과 사진 올리고 그 남자가 뭐 하는지 다 공유하는 여성인권운동가들. 왔고 아무리 반반해도 꼬장남은 그냥 미련 없이 연락 끊을 수 있다는 여성인권운동가들. 세 번 만났는데 손도 안 잡아서 잡아뜨리고 싶다는 여성인권운동가들.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외국인과 관계를 하고 그 남자의 이름과 성별, 나이, 인종을 공유하는 여성인권운동가들. 참 역겨운 여성인권운동가들의 근황이 아닐 수 없는데.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남성들의 신상을 시원하게 공유하는 여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한 용자가 미국 커뮤니티에 공론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한국 여성 커뮤니티 사이트에 공유되고 있다. 한국의 레디컬 FM리스트들은 다음 카카오 여성시대라는 커뮤니티에 남성의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주한미군의 외국인 정보도 공유 시작했다. 라는 여성시대의 쓰레기 같은 행동을 미국 현지 커뮤니티에 올리게 되고 외국인들도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자각하기 시작했죠. 한국 여자들의 멋진 행동으로 국격이 살살 녹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 한국 여자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자정작용을 펼치고 있을까요? 한녀들은 자정작용을 잘한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데 과연 진짜로 그녀들은 자정작용 지리게 했을까요? 개처웃기네 미국 현지 커뮤니티에 우리 나왔어 크크. 라면서 레딧이라는 미국 커뮤니티에 자신들의 행동이 나왔다고 말하는 한녀. 한남이 자들자들해서 글까지 써재낀 게 느껴진다. 양남한테 다 잃을 거야 라고 잃은 거 티나네. 양남은 신상 정보를 위대한 한국 여성들이 공유하고 퍼뜨리는 걸 더 좋아할 거다. 저 영상에 내가 외국 남자에게 벌렸던 댓글도 나왔더라. 개웃겨 엄마나 데뷔했노. 으앙 너무 웃겨서 토 나온다 크크크. 미국 커뮤니티 글 들어가서 봤는데 개처웃기네 크크. 라는 말을 하면서 그 어떤 자정작용도 하지 않고 홍대에서 귀엽게 생긴 흙 하나 발견 후 키스 갈겼는데 자꾸 생각난다. 라는 식으로 더러운 이야기를 하는 걸 멈추지 않고 있죠. 그녀들은 여전히 외국 남성들의 사진을 공유하고 후기를 남겨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진지하게 여러분은 자기를 벗겨먹을 남자들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그 남자 괜찮으면 다 같이 돌려서 대주는 이 문화가 정상이라 생각하시나요? 외국 남성들이 한국 와서 한국 여자 못 먹으면 등신 취급당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나요?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한국 여성들의 행각이 공론화되었는데도 그녀들은 그 어떠한 부끄러움도 수치심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자정작용이라는 건 한국 여성들에게 없는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한국 여성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만약 백인 남성들이 쉽게 대주는 한여리스트 랍시고 사진과 신상을 공유했다면 MBC에서 나서서 대하드라마 10부작 다큐를 제작했을 건데 기묘하게 아가리를 여물고 있는 언론과 방송국의 더러운 모습.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부디 이딴 나라에서 이딴 여성들 만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나고한.